조선시대 전라좌수영이자 삼도 수군통제영의 본영이었던 여수 진남관이 내년부터 전면 해체 보수됩니다.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 보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조선 후기 대표 목조 문화유산으로 재탄생합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보재 304호로 지정돼 있는 여수 진남관입니다. 진남관은 이순신 장군이 지휘했던 전라좌수영의 본영이 있었던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때문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합니다. 한번 꼭 와보고 싶었거든요.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굉장히 그 진남관이라는 그 건물 자체가 너무 웅장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진남관은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 붕괴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기둥이 갈라지거나 뒤틀림 현상이 곳곳에 나타나 복구가 시급한 상황. 당초보다 1년여가 늦어졌지만 문화재청의 설계 심의가 완료되면서 진남관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해체 보수가 시작됩니다. 문화재청과 여수시는 오는 2018년까지 1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올해 5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내년부터 건물을 해체하기 시작해 썩은 목재는 선별 교체하고 변형된 내부 마루와 퇴락한 단청을 복원합니다. 현재까지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한 실시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내년부터는 가설대집 설치 공사를 시작으로 4개년에 걸쳐 보수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선 후기 목조 건축물을 대표하는 유산으로 남아있는 진남관. 300여 년 만에 전면 해체 보수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